이데일리 TV입니다. 테스, AP 시스템, 인텍플러스, 현대제철, 알서포트, 서울옥션, GS건설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한솔케미칼, QSI, 코프라, LB세미콘, 코리아서키트, 서울옥션,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IM텍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초록뱀컴퍼니, 골프존, 알서포트, 유진투자증권, 나무가까지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XM, LG전자, 한국가스공사, SKC, SK바이오팜, 인텍플러스, IA까지 올렸네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봐야 될 텐데요. 세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회사가 자체가 유명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뭐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패널이죠. 이쪽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LLO인데 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폴더폰 뭐 플립이라든가 접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적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늦춰지고 있죠. 폴더폰 생산하는 게 근데 거의 뭐 삼성 쪽에서 지금 판매된 것들 보니까는 뭐 80% 넘게 시장을 점유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어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하루 전이죠. 어제는 상승했지만 그 전에 이제 장중에 8% 넘게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다가 반도체를 또 이 공장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부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반도체라는 자체는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산업에 쌀이라 하듯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뭐 쉬었다 가는 거고 또 잠깐 쉬었다 또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제 계속해서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상당히 핫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스팀만 해도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된 부분 이슈만 붙으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메타버스가 성장하더라도 어때요? 현실적 이미지를 어때요? 사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제 OLED 이쪽 관련해가지고도 당연히 이런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도 OLED 쪽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를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좀 분할하고 나서 그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뭐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이슈라든가 재료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또 크게 또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다른 종목은 갔는데 왜 내 종목은 그동안 안 갔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이 빛을 볼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내가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고통은 다 잊어버립니다. 수익만큼 더 좋은 거 없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기다린다 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서 또 수익도 듬뿍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자리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뭐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 해서요 매수를 좀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종목이고 또 자리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이쪽 다니까 보시고 박스권으로서는 뭐 34,000원 정도 볼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6월에 사실 34,000원 가까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고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오늘장에서 2% 낙폭입니다. 24,1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초록백 컴퍼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일단은 초록백 미디어를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싸이월드 이게 이제 오픈한다고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다음 달
초반으로 좀 날짜는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오픈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이제 이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2월 7일 정도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방향이 이제 옛날만큼의 그런 이슈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이워드 제트에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같이 업무를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월드 오픈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또 이제 비덴트에 또 투자를 좀 했어요. 비덴트가 이제 빗썸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썸하고 또 NFT 또 동맹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 어제 이제 게임 위원장이 이제 NFT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게임 관련된 뭐 NFT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뭐 가상화폐도 처음 나왔을 때 아니다 아니다 했지만은 NFT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좀 게임 쪽 이런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기술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악재일 뿐이지 뭐 길게 악재가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우려들을 불신시키면서 해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거 원래는 이제 인수를 하기 전에 이제 물류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물류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 에너지와 경유라든가 휘발유에 대한 부분, 일반유에 대한 운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붙는 부분. 그래서 요소수로 뭐 운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회사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를 좀 봤을 때 주수가 조금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유통 물량도 적은 물량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통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이 됐거든요. 올해 이제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부분인 건데 아까 제가 본 것은 연간이었고 수적을 할게요. 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별도 기준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만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 2020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 기준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수가 좀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 물량 쪽에서 좀 압박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봉이 지금 3일 연속에서 나오고 그전까지 4일 연속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압박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자리보다는 좀 주가가 좀 더 내려왔을 때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한 1,25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한 1,250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견이네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초록뱀 컴퍼니 1%대 약세 1,660원이고 사이월드는 12월 17일 날 오픈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 나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뭐 카메라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메라에도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D 카메라 모드를 좀 제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AR, 뭐 VR, 뭐 혼합 현실 다 현실 합쳐가지고 메타버스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3D 관련된 카메라 모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AR 관련해서도 가상현실 우리가 좀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가 이제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올 여름했죠. 삼성전자 쪽에서 차량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소셀 오토 4AC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가 후방 카메라에 탑재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이미지 쪽으로도 차량 카메라 쪽으로도 우리가 좀 수혜가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독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두 번 접는 S 폴더블 이미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8,000원 정도나 뭐 8,100원, 200원 이 정도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보시면 이 정도 가격대 지금 하단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가 안 왔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사 같은 메릭가스미 뭐 바이오 가스 관련해 가지고 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 좀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의 매립지에서의 메릭가스 발전소라든가 구미 쪽에서의 메릭가스 발전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도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탄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뭐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슈가 된 그런 부분이 지금 살짝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 이런 재료들은 다시 또 나중에 또 재반복이 되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상암동해가 수도 스테이션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에서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1900원까지 찍고 나서 12,45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이 하단 쪽에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가격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600원 가격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목표는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3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왜냐하면 성장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신다 하면은 그 이상의 수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탄소 수소 쪽 종목으로 에코바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7,980원대인데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눌렸을 때 7,6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